정부가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과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2024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 2차 보전 사업의 지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설 투자비와 인수합병 자금, 연구개발 자금 등 업체당 100억 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도 최대 2%포인트로 최대 8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